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비스트워드 제품이에요. 이제 블랙 아라크니아 누님 다음으로 나온 비스트워드 마스터피스 MP50 타이거트론 제품의 리뷰입니다. 일단 이 제품 받기 전에는 출시가가 24,000원 정도? 와, 되게 비쌌어요.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도 아마 가격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일단 마스터피스 시리즈가 진짜 유명한 캐릭터가 아닌 이상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정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이 조금 떨어진 다음에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이런 캐릭터 카드 잘 들어가 있고요. MP50 타이거트론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잘 적혀 있고 능력치는 뭐 몇 군데가 조금 낮아요. 근데 작중에서는 그래도 좀 센 캐릭터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멀 군단이랑 같이 지내지 않고 그냥 명령만 받아서 이제 프레데콘 친구들을 처치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루즈로는 이렇게 해킹 디바이스 이런 해킹 툴 같은 거 머리에 꼽을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에 꽂을 수 있는 그런 파츠 하나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메가트론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퍼즐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가트론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프레데콘 마크가 없네요. 이게 아마 작중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루즈까지 되게 세심하게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가트론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근엄한 표정의 얼굴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듯한 얼굴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화난 듯한 얼굴 표정이 들어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이런 메탈릭 도색 이런 색감 자체가 도색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비스트워드 제품들도 도색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도색이 까져요. 좀 도색 까짐이 심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품은 만져보면 그냥 플라스틱 위에 그냥 레이저로 입힌 듯한 느낌? 물론 까진 부위들이 있어요. 도색이 까지긴 까지는 그런 재질인데 뭔가 도색을 색칠했다기보단 그냥 좀 쏜 느낌 그런 느낌의 도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타이거트론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입을 살짝 벌리고 닫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믹 들어가 있고 이런 수염 같은 경우에는 낚싯줄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치토랑 다르게 얼굴이 이제 로봇 모드로 들어갔을 때 페이크 파츠가 아니에요. 이 백호 얼굴을 그대로 가슴팍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크기도 조금 큰 편이고요. 이렇게 도색도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군데군데 도색 팀 같은 거나 뭐 까진 데들이 있기는 있는데 요런데 이렇게 살짝 까졌죠. 비스트워드 제품들은 아무래도 동물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출색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풀도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좀 까지는 것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백호의 줄무늬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뒷다리가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배면 부위는 이렇게 안쪽에 내장건 수납해줄 수 있고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게 수납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사분들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냄새 맡고 싶어지는 이 발바닥 안쪽 표현 잘 해줬고요. 뒷발바닥도 되게 귀엽게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비스트모드일 때 가동성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먼저 사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들린 상태로 찍힌 사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품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리가 항상 이런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다리가 되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돼요. 왜냐면은 여기 끝에 안쪽에 보면 이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가 이 부품에 딱 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은 이게 비스트모드일 때 궁뎅인데 그렇게 되면은 부품이 고정되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출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아마 이거 다 올려놓고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찍었을 거예요.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FM대로 해주시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 위쪽을 올려주고 다리 부품 안쪽으로 더 밀어서 더 다리에 붙이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제일 궁금해하셨을 눈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을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로봇 모드일 때는 이렇게 돌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스트 모드일 때 해가지고 오드아이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게 안쪽에서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휙휙 돌아가는 그런 핀으로 박혀있는 구조인데 고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드아이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로봇 모드일 때는 이렇게 역시 주황색 눈 이런 식으로
야, 이거를 올리고 내리기 전까지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꼭 내려주시고요. 어쨌든 비스트 모드일 때는 초록색 눈알이니까 이렇게 좀 초롱초롱한 눈알로 여기 이제 백호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안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내려 깔 수도 있고 이렇게 위를 볼 수도 있고 아래를 살짝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도 연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살짝 벌려줄 수 있고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360도로 돌아도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스트 모드일 때 조금 더 역동적인 포즈를 잘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뒷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발바닥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모드일 때 발목 관절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걸 움직여버리면 고정이 안 돼요. 이제 자립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발도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해집니다. 그래서 꼬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접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완전 끝에서도 이 정도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거 트론 그리고 이게 마스터피스 치토 제품인데 저는 되게 치토랑 변형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할 줄 알았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이 타이거 트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치토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뭐 전체적인 크기 이런 두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치토랑은 조금 다른 변형이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다른 변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변신을 시켜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백호가 치타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MP50 타이거트론의 변신을 보여드릴 건데 변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설명서가 실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디 조인트를 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설명서를 보지 마시고 이제 제품을 보시면은 딱 어디에 껴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제품은 비스트 모드도 비스트 모드지만 로봇 모드가 훨씬 더 멋있고요. 그리고 변신하실 때 아무래도 도색 까짐 같은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목 부품 옆으로 이 긴 부품이 껴져 있어요. 여기 가슴 쪽에 이렇게 조인트 살짝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옆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쪽 끝에 조인트 걸려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 살짝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얼굴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쭉 펴주면 됩니다. 여기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빼주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가를 건데 이제 배 가르기 전에 여기 옆에 가슴 쪽에 갈비뼈 있는 쪽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여기도 살짝 조인트 위에 걸려있는 거 잘 보고 살짝 딸칵 하고 바깥으로 빼주고요. 여기 끝에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걸리는 거 다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 쪽에 조인트 벌려주고 여기 끝에도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그 조인트까지 파손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살짝 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빼주면은 이제 팔이랑 캐논이 들어있습니다. 내장건. 자, 내장건은 이렇게 수납해 줄 수 있고요. 내장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총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수납해 줄 때는 아무래도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장건은 여기 부품 살짝 들어서 열어주고요. 안쪽에 있는 총신 바깥으로 빼주고 이 안쪽에서 이 부품 살짝 초록색 눌러준 다음에 닫아주고요. 여기 끝에 손톱 살짝 걸리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면은 내장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부품을 접을 거예요. 이 옆에 갈비뼈 부품을 이렇게 한번 접고 안쪽에 이중인지 있어요. 이중인지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 맞게끔 꾹 눌러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은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닫아주고요. 이중인지 이용해서 내려주면서 조인트 딱 하고 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또 갈비뼈 있는 쪽에 이렇게 부품 안쪽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은 살짝 옆으로 벌려주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 이제 호랑이 얼굴을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여기 목 뒤쪽에 살짝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살짝 빼주면서 이렇게 호랑이 얼굴 가지고 내려와 주시고요. 여기 얼굴은 살짝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해주면서 이 등판을 전체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품 살짝 이렇게 떼주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떼주고 여기 위에도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 조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그거 해 살짝 떼주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바로 올리면 잘 안 올라가요. 좀 파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목 부분 자체를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 목 부품 안쪽에 조인트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벌려주면서 이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얼굴 걸리지 않게 조심해주고 끝까지 가져와 줬으면 이제 이 등판 부분을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서 이쪽 바깥쪽은 또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 등판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딱 꾹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고정되게끔 꾹 조인트 딸깍 소리 나게 껴주신 다음에 등에 안착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쪽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꾹 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주면서 접어주고 여기 살짝 돌려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접기 전에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 빼준 다음에 여기 살짝 가운데 있는 이 조인트 구멍에 이렇게 딸깍하고 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잘 빠져요. 그래서 그냥 꾹 눌러서 고정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로봇 얼굴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 조인트 빼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힌지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 힌지를 여기 바깥쪽 힌지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꾹 눌러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얼굴 부품 여기 뒤에 조인트에 맞게끔 꾹 눌러서 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꾹 눌러서 껴주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접으면서 가지고 갈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해주고 여기 목 밑에 조인트가 두 개씩 있어요. 여기 안쪽에도 조인트 두 개. 그래서 그거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딸깍 소리 나게 내려주고 조인트 고정되게 딱 하고 껴주고요. 이 밑에도 조인트 딸깍 하고 껴주고 여기 어깨 부품 사이로 이 머리 들어갈 수 있게끔 꾹 눌러주고요. 잘생긴 타이거트론 얼굴이 나옵니다. 슬슬.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바닥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발가락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돌린 다음에 일직선이 되게끔 살짝 각도를 조절해주고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발이 만들어지고요. 저걸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발바닥 이렇게 펴주고 여기 돌려주고 펴주면서 살짝 일직선 만들어주고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고정이 잘 되게끔 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이렇게 살짝 들어서 펴주고요. 여기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펴줄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을 살짝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무릎 부품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이 부품을 살짝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 딱 이렇게 열어주고 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면 안쪽에서 이런 초록색 부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힌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억지로 빼지 말고 부품을 자연스럽게 손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펴주고 여기 원형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 조인트들이 있어요. 이 조인트들 방향에 맞게끔 발목을 펴주면서 조인트들의 맞게 딸깍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뒤에 정강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열어주고요. 발목을 앞으로 빼다 보면은 이 부품이 살짝 나와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빼서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펴주고 원형은 돌려주고요. 정강이 부품은 닫아주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조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방향 보고 해서 딸깍 하고 고정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건데 이쪽은 살짝 뾰족하고 위에는 좀 뭉퉁해요. 그래서 뭉퉁한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긁히는 데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는 힌지 이용해서 접어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조인트 균형에 딸깍 하고 껴줘서 이렇게 종아리 부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뭉퉁한 부분으로 돌려서 이렇게 살짝 접으면서 여기 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닫고 위에 조인트 구멍에 맞게 딸깍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여기 무릎 쪽에 조인트 살짝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허리는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쭉 펴고 무릎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힌지 다 안쪽으로
딸칵하게 고정되게 넣어주고요. 무릎이 끝까지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리 부품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긁히는 거 조심해주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 먼저 벌려주면 이렇게 살짝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주면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딱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나사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여기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부품을 여기 가운데 부품만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도색이 까지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되는 그런 부위인데 뭐 괜찮겠죠 하고 이렇게 돌려줘서 장갑 앞으로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살짝 돌려서 빼주고요. 살짝 접고 손가락 돌려주고 살짝 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접고 뒤로 넘겨주면서 손은 살짝 펴주고요. 팔뚝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팔은.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품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힌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살짝 돌려서,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그 조인트 구멍이 맞게끔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서 방향에 맞게 이렇게 조인트 잘 맞게 해주셨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팔의 방향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품을 먼저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팔을 조립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도 힌지 풀고요. 여기 바깥쪽으로 부품을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꾹 하고 내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이쪽 조인트 맞게끔 방향을 보시고 먼저 이 부품을 껴주신 다음에 뒤에 팔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방향만 이렇게 살짝 맞춰주고 내리면서 조인트에 맞게끔만 거기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살짝 힌지 돌려서 이 부품에 딱딱하고 껴질 수 있게끔 딱 안착을 시켜준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가운데 조인트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백호의 얼굴 눈알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주황색 눈알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닫아주면 되는데 고정은 잘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조금 미비된 곳 잘 정리해주시면 비스워즈 마스터피스 MP50 타이거트론의 로봇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로봇모드가 진짜 막 여기저기 쪼개고 막 안에서 튀어나오고 이래서 어려운 변형은 아닌데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고 좀 복잡했어요. 특히나 이 부분들이 딱 방향이 맞아야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랬고, 일단 이 로봇모드 안쪽에 내장건 손가락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그 조인트에 살짝 넣어주면서 손가락 접어주면은 내장건을 이렇게 장착한 타이거트론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해킹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 옆에 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짝 조인트 껴주고 뭐 요런 식으로 연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타이거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힌지 앞으로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 끝에 딸깍 소리나게 꾹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거 캐논을 연출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루즈까지 넣어준 거는 좋은데 뭐 딱히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루즈인 것 같아요. 비스워드 제품들이 조금 그런 거를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팬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제품들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좀 그러실 수도 있는 그런 루즈들. 그 다음에 얼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조인트가 하나 껴져 있어요. 얼굴 뒤에 이거 하나로 고정되는 건데 여기 옆에 있는 이 투구 같은 게 조금 얼굴보다 작기 때문에 힘으로 앞으로 빼주면은 여기 투구의 도색이 살짝씩 긁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 뿔을 잡고 앞으로 살짝 빼면서 위로 올려서 빼야 되는데 힘으로 빼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긁히죠. 그러면 이렇게 도색이 살짝 까져서 묻어 나옵니다.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변경할 얼굴 이렇게 안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면서 딸칵 끝까지 내려주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는 타이거트론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이거트론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은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60도 돌릴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뭐 이렇게 살짝 더 내려줄 수도 있고요. 위로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깨는 뭐 이중관절이라서 이런 식으로 더 올리고 더 내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팔꿈치는 거의 다 이렇게 접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는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손목이 대체 무슨 부품을 쓴 건지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뭐 허벌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이 부드럽고, 손목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을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지는 따로 가동이 안 되고, 이렇게 집게 손가락, 검지판 이런 식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벙어리로 이런 식으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뒤에 있는 부품 조심해주면은 변신 기믹 때도 썼지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로 요 정도 올라가고요. 뒤로도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줄 수도 있고요. 고관절 회전 기믹은 없고, 여기 무릎에서 360도, 그리고 밑에 무릎에서 또 360도, 그리고 무릎 쪽 안쪽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360도, 그리고 발가락은 따로 움직여지는 그런 기믹은 없고요. 발목 안쪽으로 요 정도로 접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믹은 없고요. 근데 여기 무릎에 밑에 무릎 쪽이 조금 많이 헐겁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때 조금 덜렁거리는 듯한 느낌? 여기가 조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덜렁거려서 똑바로 세워놔도 저쪽 이 밑에 무릎 때문에 조금 자립이 힘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균형만 잘 맞추면 자립은 잘 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훅 하고 내려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 가까이서 보시면은 와, 얼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맥시멀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 호랑이 눈이 자꾸 돌아가요. 지금은 옆을 보고 있네요. 무섭게. 그래서 이렇게 뭐 도색까지인데 거의 안 보이시죠? 진짜 이번 제품은 변신하면서 간섭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도색이 많이 안 까집니다. 치토 같은 경우에는 변신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요. 특히 얼굴 안에다 넣는 거. 어쨌든 이런 메탈릭한 펄 도색 같은 게 진짜 깔끔하고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발도 큼직하게 자립 잘 되게 해놨고요. 옆모습도 이런 팔짐 빼고는 멋있게 잘 나왔고,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배코 줄무늬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진짜 비스트 모드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피스 MP50 타이거트론의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뭐 일단 가동성도 준수하고요. 그리고 비스트워즈 팬분들, 진짜 찐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루즈들 같은 것도 넣어줬고, 일단 도색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 출시가가 24,000엔으로 알고 있는데, 24,000엔씩이나 두고 살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27,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라이트 기믹도 없고요. 뭐 라이트 기믹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크기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요. 28만원 정도면 지금 현재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도 진짜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답게 정말 깔끔하게 조형 잘 뽑아줬고요. 진짜 도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잘 안 까지는 그런 재질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신도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었고요. 오밀조밀 다 맞는 부분 있고, 조인트 다 낄 수 있는 부분들 있고, 대신에 이 무릎, 이 헐거운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비스트워즈 팬분들이라면 진짜 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타이거트론 자체가 일단 너무 멋있는 좀 마초남 같은 캐릭이기 때문에, 뭐 일단 본가에 이런 비스트워즈를 찍어내주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비스트워즈 진짜 좋아하는데, 뭐 진짜 뭐 따로 뭐 나무랄 거는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비스트 모드 시에 조금 뒷다리 벌어져 있는 거, 그런 것만 빼면. 여기까지가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50 타이거트론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